이곳은 한 달 정도 있으면 사람 한 명, 두 명도 못 봐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기촌한 거죠. 애들도 이제 다 크고. 13년 차 산골농부 이현재입니다. 배우자 홍윤정입니다. 많은 것은 하지 않고 자급자족 고추, 무, 배추, 김장 하는 거는 모든 것 100% 여기 재료로 하고. 나 옆에 있는 뭔데? 김장할 때는 항상 이렇게 와요. 오셔서 도와주고 가요. 둘이는 못하니까. 보는 게 이래 보면 훈훈하잖아요. 저분은 이 아니 저러라고 이 아니 그치 양이 많아가지고. 군대로 왔습니다. 군대로 옵니다. 아주 고생 잘 됐어 밥이 아주. 우리 아빠 이거 먹었어. 응. 난 오늘 밥 먹으라고 처음이다 했잖아. 이거 무슨 얘기야. 올해 한 해 갔구나. 아, 김장을 또 하게 됐네. 막 이러면서 나이만 한 살 먹네. 막. 봄 되면 풀이 올라와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가을에는 이렇게 뭐가 떨어지잖아요. 변하고, 노랗게 변하고. 그럼 마음도 쓸쓸하거든, 사실. 그지? 그만 말하자, 이제. 그래. 본전 다 나온다. 청각.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류. 얘를 김치에다 넣으면 잡냄새가 일단은 되게 시원한 맛도 나고 감칠맛도 나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걸 꼭 넣어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서 앉아. 빨리 줘봐. 요즘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김장을 할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와서 도와도 많이 주시고 이래서 올해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딱 끝나는데 아, 올해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잔지 깨끗하네. 자기야 이제 넣을까? 맛있는 김치를 많이 넣자. 그래. 이런 거 난 포기다. 조만한 게. 아니야, 됐어, 됐어. 먹었어. 아, 이거 혼자 다 먹냐? 이제 뚜껑. 야, 김치가 사랑한다. 나무의 겨울 맞이는 잎을 떨구는 것으로 시작되죠. Baby, I'm yours. 저도 친정 어머니와 함께 겨울 맞이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믹서에다 갈 거거든. 그러니까 깍둑 썰기로 해. 깍둑 썰기. 아. 응. 그래서 다 같이 배도 썰고 배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엄마 김치가 깔끔하구나. 그렇지. 맞아. 보면 엄마도 김치는 엄청 좋아하잖아. 김치를 먹기 위해서 밥을 꺼내. 아. 응. 김치만 있으면 나는 뭐
시장 갈 생각은 절대로 안 하지. 난 엄마 그 김장할 때 그 기억나는 게 이렇게 엄마가 해놓으면은 거기서 중간중간 이렇게 뭘 주워 먹는 게 나 왜 이렇게 재밌고 맛있어. 주워만 먹은 게 아니야. 왜? 너는 들어오면 진짜 그 뻘건 김치 소 버무르는데 손을 장갑도 안 끼고 손을 쏙 집어넣고 네가 버무른다고. 아 내가 버무른다.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고 했거든. 남편이 출장 갔다 오고 이러면 꼭 내가 이렇게 찌개를 끓이거나 특히나 조금 멀리 갔다 올 때는 돌아왔는데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막 묵은지찌개 막 총각지찌개 콕 들기름에 막 이렇게 촥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요런 거가 있으면 진짜 기분 좋아하고 잘 먹는 거야 그 한상을. 그래서 그게 김치찌개가 딱이야. 그치? 외국 갔다 왔을 때 특히 정말 공항에 딱 내리면 집에 가서 김치 잔뜩 먹어야지. 막 김치 못 먹고 외국 갔다 오잖아. 뭐 김치에 막 굶주린 그게. 그러다가 집에 와서 밥 한 공기 먹으면 김치찌개 딱 그게 나도 너무 생각나는 그게 거야. 그게 딱 맞아. 진짜 그 우리나라의 DNA가 못 속여. 그거 너무 신기해. 외국 가서 뭐를 먹어도 때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음식. 김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인가요? 김앤치는 영국에서 소규모로 홈메이드 김치를 판매하고 있는 비즈니스고요. 저 성인 김이랑 남편의 성인 치, 원래 지씨인데 CHI를 써서 두 성을 따서 이름을 김앤치라고 지었습니다. So we make it with a daikon radish, organically and naturally grown in the Louis. When you go back, don't keep it in the fridge, please. Yes, okay. Thank you. In the fridge, please. Thank you. Okay,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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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a.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김치를 사람들이 그 냄새만 맡아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콤부차라든지 사우크라우트라든지 뭐 김치를 포함해서 발효 갑자기 붐이 몇 년 전부터 불기 시작했잖아요. 한 6, 7년 됐나? 뭐 슈퍼마켓 가서 많이 사 먹었는데 그런 김치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익어서 왔거나 아니면 엄마가 해주는 맛이랑 너무 달라서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저걸 먹고 나서 한국 김치가 이런 맛이니까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치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이곳은 영국의 농산물 시장입니다. 밑에 보면은 썩은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 여름에는 네덜란드 배추도 있고 스페인 배추도 있고 영국산 배추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네덜란드 배추는 두께가 한국 배추에 비해 너무 두꺼워가지고 여기 배추는 씨가 중국 종자여서 그런지 엄청 길고 모양이 한국 배추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타향의 채소들은 맛, 모양 모두 같은 듯 다릅니다. 낯선 재료지만 기억 그대로의 김치 맛을 내고 싶었죠. 그냥 전형적인 시원한 서울 김치 맛이에요. 복잡하지 않은 제가 먹고 싶은 김치. 우선 맛은
제가 그래서 가장 익숙했던 맛은 당연히 엄마 레시피를 베이스로 했고 이곳의 배추를 가지고선 김치를 이제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조금씩 양을 조절하고 한국 친구들 데려다가 항상 블라인드 테스트 시키고 아니 저희 엄마가 엄청 비웃어요 항상 아예 외국인인데 막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되게 일정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좀 한국 사람만큼 먹는다는 인지. 2영만리 먼 곳, 미은 씨가 전달하고 있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닐지 모릅니다. 저희 이름이 김앤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김치 이퀄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치가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은 다 저를 칭찬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라고 생각해요. 김치 이퀄 저. 만약에 재미가 없어진다면 그만하겠죠. 그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치 만드는 걸 그만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먹기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 예, 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김치 왕만두 하나하고 뭐 이거 새우 만두 하나. 네. 이 김치만 진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통 이게 만두 피 파크는 이거 네. 몇 개 해요? 만두 피 이게 패키지나 이거 몇 개? 나 하루에요. 한 3-4천 개는 만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제는 5-6천 개 만들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My name is Daniel Lee Gray and I do food productions and I have a food tour company in Korea. Let's see, I've also done productions with Netflix and National Geographic, NBC, and then some other ones I'm not currently allowed to talk about yet. 광장시장은 그에게 한국 음식과 한국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야, 정말 오래간 말이지. 네, 진짜로. 엄청 좋아지셨다. 아, 예. 아니. 그러시네. 네, 스승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요새 다. 이곳을 해외 음식 프로그램에 소개하기도 했죠. 이모. 이게 칼국수 하나 이거 김치 만두가. 김치 만두. 네. 예. 김만두 김치도마. 이거 맞은편은 무슨 집이요? 저거 그 박반에 딸린 거 알아. 예. 김치 means so much to me. It's a talking point where I can talk about Korean food culture. Where people just want to start up a conversation and so they want to know like do you know what kimchi is? 뭐 이게 이 김치 만들었어요? 예. 오 진짜요? 예. 진짜 맛있어. 아 힘들어요 요즘. 이상하게
가게 요즘 야채 값이 비쌀 때가 아닌데 너무 비싸졌어. 아, 진짜 어떡해. Being in the States, I would say the food didn't totally, didn't always seem to fit me. I don't know why, but for some odd reason, my body did not totally understand American food culture. Like, my body would revolt against it. I would feel sick or tired all the time. And so when I came here, I felt everything made a lot more sense. To me, having soup and rice made a lot more sense. I liked having a lot more vegetables. Mo, 이게 묵은지 김치 팔아요? 예, 묵은지도 있어요. 있어요? 네. 오, 묵은지도 알아? 예, 묵은지 김치 좋아요. 묵은지 갖다 김치찌개 같은 거 한번 있잖아. 예. 생선 찜 할 때랑. 예, 진짜 맛있어. 다 국내산이요. Yeah. I was what they call a Twinkie. I was like Asian on the outside, but really I'm very Caucasian or white on the inside, like my parents who are white. I had memories of my mother. I really wanted to see her again. I wanted to make sure that she was okay. Daniel Lee는 5살이 되던 해 미국에서 새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김치 means so much to me. I remember when my birth mother, after I'd met her, she sent me a Chuseok like gift set. So we had jeon and kimchi and meat and all sorts of other stuff in it. And it wasn't just kimchi. It was the idea that she had made it. Tasted great, but it was more about the feelings and the emotions that go along with the idea that someone cared enough to make all this stuff, then package it all and ship it to me so I could enjoy it. I thought that was really neat. 김치? Kimchi fried rice, because my wife likes to have it with sliced apple, and that pairs very well with it. I didn't believe it until I tried it. A couple of them are not. Oh, good. 'Makes me feel happy. Whenever it's cold or damp or foggy, it's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It's like a bowl of sunshine. Come on, well. Tastes good. Terron 들풀도 김치가 됩니다. 평창은 기본 해발 높이가 700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냐초들이 많이 나요. 어우, 여기는 민들레는 많은데 원추랑 막 엉켜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민들레가 있으리라고 생각 못 하셨죠? 찬식물이라서 이런 풀숲에 있어요. 하나씩 잘 뒤져야 돼요. 이게 풀이 없으면 민들레는 땅바닥으로 이렇게 착 붙어요. 더우니까, 지가 살아야 되니까.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김치하고 장을 만드는 박광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김치할 때는 김치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뭐. 근데 아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김치는 매일 담가도 숙제가 많고 그래요. 배추김치는 절임이 잘 되면 배추하고 양념하고의 비율이 20%면 되거든요. 민들레는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민들레는 양념 비율이 높아야 돼요. 아주 기분 좋은 쌉싸름한 입맛을 돋아주는. 산초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향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지나가다가도 문득 무슨 냄새가 나면 아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마의 엄마들. 특별한 허브 향이지만 저는 이렇게 권해요. 한번 별미김치로. 겨울이 오면 맛의 기억은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소금 많아요? 지금 네가 한 입 한 입 넣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이게 한 입. 두 입, 네. 세 입 이렇잖아. 네.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넣지 말고 이렇게 세 입을 잘 지켜서 이렇게 넣어요? 응, 응.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 아... 그럼 봐, 이것도 한 입, 두 입, 세 입. 우리나라 김치 레시피는 우리나라 엄마 수만큼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명태를 넣어서 담그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명태김치를 먹고 자라서. 제일 관건은 피를 잘 빼야 되는 거야. 피가 있으면 비린내가 나. 우리가 먹는 건 5분도 안 걸리는데 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들어? 응? 엄마의 엄마. 또 그 엄마에서부터 이어져 왔을 잊히지 않는 그 맛.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깊은 맛. 정말 뒷골을 딱 때리는 그런 맛.
저는 지금도 이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 어머니 그 맛이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지금도 울컥해요. 그 맛을 찾아주는 게 김장 김치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무 크게 한 주먹 넣고 무하고 양파가 섞여 있어 거기. 아, 응. 이게 거의 무야. 응, 양파하고 무하고 같이 넣고 또 저기 사과. 그렇게 아까 두 주먹. 응. 오, 마늘 생강은 갈아놨어. 그러니까 밥. 아, 밥을. 응, 원래 죽을 써서 넣어도 되는데. 얼마큼 넣어요? 그거 다 넣어. 많은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섞으면서 잘 섞어봐. 이 깊이 이렇게 쑥쑥 이렇게.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생 멸치에 좀 넣었었는데 전라도는 황석어젓도 많이 사용해. 혹시 깊은 맛이 지금도 황석어젓 넣어? 아니 맞아. 우리 시어머니 그 김치를 황석어젓을 사용하신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 맛있어. 한 3년 곰삭은 황석어젓으로 김치 담으면 뭐든지 맛있어. 그거 생각난다. 김치하니까. 나는 진짜 내가 임신했을 때 그 시어머니가 보내준 총각지 있잖아.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걸 너무 내가 빨리빨리 먹으니까 어머니 나 그것 좀 또 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 너 벌써 다 먹었니? 벌써 다 먹었니? 이러면서도 계속 해다 주셨거든. 어머니가 또 요리 잘하시잖아. 너무너무 맛있어. 저 진짜 꼭 배워보고 싶어요. 비법이 뭐예요? 했더니 그 총각무를 고를 때부터 못생긴 걸 골라야 된대요. 몰라. 근데 너무 예쁘고 잘생긴 것보다 엉덩이가 좀 퉁퉁하고 그렇게 좀 묵직한 애들로 해가지고 그 아까 엄마가 말했던 그 황새기젓이랑 새우젓이랑 이렇게 넣고 확실히 야. 맛있어. 엄마는 그러면 김치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김치는 나 혼자.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김치 진짜 잘했잖아. 아, 보내줬지. 담아서. 담아서 고추장, 된장, 김치를 담아서 보내주고 그 외에는 멀리 사니까 시골에 사시고 나는 서울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이제 주변에 엄마들 말 듣고 해보고 또 이제 김치를 얻어먹었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담았어? 이래서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아빠 입맛에 또 맞추잖아. 그런 건 좀 있어. 나도 자꾸 남편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좀 짜져 간이. 가족이 좋아하는 엄마가 나를 정말 싱겁게 키웠잖아요. 그렇지. 진짜 싱겁게 막 나도 그렇게 했다가 우리 남편이 간이 좀 세니까 요리사들은 좀 세대. 여기서 와 포인트 요거 지금 내 맛에 딱 맞는데 여기서 간장이랑 요거 뭐랑 조금 더 넣으면 남편이 좋아할 것 같거든? 헬큼헬큼헬큼한 그 아침마다 그게 진짜 나의 큰 고민이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딱 넣잖아. 그럼 맛있다 이러고 딱 안 넣고 가면 너는 착하다. 난 안 듣는데 어? 내가 뭐 김치 담아놓기 전번에 담으면 조금 싱거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난 맞아. 그거 안 넣어놔. 그러면 남편이 이거 장모님 김치지 이러면서 딱 맛보 말아. 간을 다시 해야 돼. 아로하 Aloha kupua pirikekino Kapua mili mili akapu vai Aloha. It's a farmer's market, but it's largely prepared food here. And you'll notice that there's a whole
wide variety of cultures. It's kind of emblematic of Hawaii and the kind of immigrant story where people bring their food and they share their food and it becomes like their toehold in their new homeland. Are these Hawaiian chilies? That's Thai chili. Oh, Thai chili? Yes. But that's, it's pretty close to yeah, local. Yeah, it's the same. Yeah, so. Thank you. Yeah. Have a good day. Okay, thank you. Hi, I'm David Chu. I used to be a travel writer and editor. My passion is, you know, writing about culture and food. I'm a fourth generation Korean, you know. As a fourth generation, I may not be connected much to my culture anymore, but I was a kimchi guy, you know. So little did I know is that, you know, my kimchi is has very little to do with what is eaten in Korea. This is the pork belly? Yeah, I'll have one of those. Okay. Yeah. Why do you choose cucumber kimchi to be the garnish? Because I love cucumber kimchi. And then our pork belly is really fatty, so we like to put the cucumber kimchi for a little acidity. Like that way it balances out the fattiness of the pork. Mm. And then the slaw, just nice little crunch, and then we got that nice little miso citrus slaw. Korea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김치가 들어간 버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The local style kimchi is a little milder than the Korean. It's a lot milder, actually, and so it makes a good complement to a wide variety of foods. Yeah. Yeah, McDonald's should pay attention. It's just kind of been around, and, you know, for a while, and been a favorite for so many people. More recently, it's just been, you know, being found in, you know, a little more fancier restaurants with chefs kind of experimenting it. But most houses, there's a bottle of kimchi somewhere. I mean, you know, back of the fridge maybe, but it's around. Igot 사람들에게 김치 요리는 익숙해 보입니다. I mean, the smell is pretty strong, but like as soon as like you taste it, it's like, yeah, it blows your mind. Have a jar of kimchi at home. Sometimes I would just snack on it. I forgot which brand. Restaurant that serves kimchi. I forgot which brand it is though. 그 Japanese kid, Mark Furuchi, I think, first showed me how to make a kimchi sandwich, you know, which I later realized was just not unique to my neighborhood, but, you know, we can make it later, but it's basically, you know, two pieces of white bread with mayonnaise and kimchi in between. 김치로 만드는 샌드위치. 와, 전 생각 못 해본 조합이네요. I would say so myself. No, my second one. Do you have to eat the whole thing? Oh my God, I forgot how good they are. Mine's mayo heavy here. Delicious. Yeah, I put a lot of mayo. I think, David, you were in a high chair when you wanted kimchi. Mm-hmm. Really? Yeah, he would. Point at it. Point at it and grumble. You know, while Dad and I are eating. Mm-hmm. So we decided to give him a piece so they don't know what it. And he ate it. He liked it. What kid doesn't like mayo? I thought I knew a lot about kimchi. So that's why it was kind of a shock to me when I realized that the kimchi that I grew up with was very particular to Hawaii.
made me wonder if like how Korean am I, you know? And so that made me want to go and dig a little bit more ab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immigration here. It wasn't just about me, it was about this whole community in Hawaii and how they adapted.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옛날 초대 이민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온 여권이에요. 여기 보면 광무 9년 2월 17일에 이것이 대한 그때 이시조선이지. 118년 전 시작된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7천 명이 넘는 이들이 건너갔습니다. 대부분 사탕수수 밭으로 향했죠. 이거는 뭐 수수깡이 우리 두 배는 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면 막 이렇게 긁히고 잘리고 이건 뭐 노예 같은 일이거든. 막 매도 맞아가면서 말이야 새벽부터 나가서 한지 때까지 참 어렵게들 하루에 10시간들 일해. 한 시간에 뭐 8전을 받았나 9전을 받았나. 낯선 타양에서 낯익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게 118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그 한국 사람들이 불을 떼고 여기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고향 음식이 그리운 음식이었을 거야. 먹고 싶은 음식. 이제 한국 배추는 없는데 샐러드 하는 저 상추 있잖아요. 고춧가루는 없어도 그 파프리카 그걸로 이제 가루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5세, 2세 이분들이 이제 부모들한테 배워서 김치를 만들어서 가게 팔기 시작해서 돈을 벌어서 공장도 만들고 했어요. 수많은 종류의 하와이식 김치들. 고향을 그리던 그 맛의 기억이 1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추 씨의 집안은 예부터 전해져 오는 김치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Now, do you remember when Grandma gave this to you? This is her recipe. This is her handwriting, right? Yes. Yeah. It was a very long time ago. Mm-hmm. Probably 60 years ago, maybe. Mm-hmm. And so shortly after you were married. Yeah. And she was an excellent cook, mm-hmm. Korean food. So I got a couple of recipes from her. Was it around? It was early on though, huh? Is there something? Kimchi. Two heads cabbage, two ripe red hot peppers, one piece large garlic, one small piece ginger, two stalks green onions, one small round onion. It's 3 quarts of water and 1.5 cups of Hawaiian salt. More chilies. How do you like the meat? It's good. It's maybe not as good as Grandma's, but.예쁘다 하고 했는데 얼마 뒤에 다시 가보니까는 그 꽃이 없는 거예요. 졌다거나 이제 말 그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저도 기억하지 못할 테고 네, 없어질 테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 만들고 프린팅하는 마그네틱 파이브의 박린입니다. 저희 주변의 이야기들,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들 그런 거에서 기록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어요. 할머니의 요리책은 최윤건 할머니가 쓰신 책인데요. 저희 할머니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할머니가 요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요리를 잊지 않기 위해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의 요리책을 네,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름 만들었던데. 응. 며칠 끝이냐? 이렇게 돌아가면 안 써지냐? 아흔이 넘은 할머니께서 3년 동안 기록한 요리법들. 할머니의 글씨와 손녀의 그림으로 책은 완성됐습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요리책이어가지고 정확한 계량 그런 것보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 그거 뭐 넣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되게 쉽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적당히 넣으면 돼 하는 그거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 네. 오늘 배추를 샀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사야지요. 고춧가루, 마늘, 양념을 사야죠. 멸치젓, 황새전, 모든 젓갈은 파마늘 여러 가지 다 넣고
고춧가루, 양념 넣어야지 양파. 이 정도야. 5cm 길이면 여기야. 그건 네. 이제 오빠가 다 해야 돼. 내가 무채를 써도 오빠가 제일 먼저 한 게. 할머니가 나누는 첫 레시피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식탁의 기본, 배추김치입니다. 나 이번 거 좀 예쁠 것 같은데. 네. 짜잔. 식탁에 올라오는 게 당연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많은 수고와 노력들도 들어갔을 거고 내가 혼자 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고 고마움을 느끼게 해줘요. 맛있어. 맛있어. 굴린다고. 그만큼. 골고루 다 있다고. 엄마는 이렇게 막 긴장해갖고 울어주고 이럴 때 무슨 마음이에요? 그냥 그 많은 적은 비용 가지고 크게 그냥 선물한 느낌? 받은 사람도 되게 기분 좋아하고. 이게 그 정성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치? 그런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결혼하고도 엄마한테 이렇게 김치를 받아 먹으니까 나는 좋았거든. 아 뭔가 친정엄마 같고 친정엄마 김치 막 엄마가 해주는 김치 이래서 그랬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김치를 해줘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아니 나도 그랬어. 응? 나도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김치를 해서 드린 적은 없어. 진짜? 그건 다 내리 사랑으로만 받나 봐. 진짜 그 딸한테 김치 받아 먹은 엄마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아 진짜? 용돈 드리고 옷 사드리고 뭐 맛있는 거 식당에 가서 이제 뭐 사드리고 이러긴 했어도 김치를 담아서 드린다는 생각 안 해보니까 내가 엄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야, 그 동네방네 자랑하지. 딸이 김치 해줬다고. 진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김치는 어떤 맛인가요? 올해도 겨울은 왔습니다.